안녕하십니까. 마스터 생산입니다. 오늘도 한시 한수의 예유, 한시 한수의 힐링을 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항상 바쁘고 시끄럽게 살 수만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죠. 시끄러움은 고요함으로 중화시키고, 바로 고요함이 한시죠. 빠르면 느리고, 또 고전은 현대로 이렇게 중화를 시켜야지 우리 삶이 여유가 있고 아름다운 삶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류시인 신사임당의 시를 한 수 감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는 유대관령 망친정. 유대관령 망친정. 대관령은 지명이죠. 대관령 우리나라 강원도의 대관령이죠. 대관령. 그러니까 대관령을 넘으면서, 넘어주자, 대관령 고개를 넘으면서 친정을 바라본다. 그렇게 옛날에 예인이 친정 한번 가자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자면 적어도 한 250km 되는데, 그때 뭐 그까지 가자면, 걸어서 가자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가다만 산적도 만들 것이고, 강원도길 그 험하고 먼 길을 호랑이도 만날 것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죽기 전에 친정을 몇 번 가보겠습니까? 아마 신사임당에 5천원 큰 마음을 먹고 친정에 갔다가 대관령을 넘어 돌아오는 길에, 야, 이러다가 내가 부모님 살아생기는 부모님 마지막 보는 것 그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20년을 한 번까지, 30년을 한 번까지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얼마나 그 제약된 생활 속에서 힘듭니까? 특히나 신사임당은 그 남편의 이문수를 잘못 만나서 그 영리한 재능을 타고난 여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신사임당의 임자는 동양 여성의 가장 이상적인 여인으로 추궁받는 그 주나라 때 주공의 어머니가 태임태사입니다. 태임태사인데 그분이 동양 여인으로 역사상 가장 이상형의 여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임태사의 임자를 따서 신사임당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주공의 어머니 태임태사의 임자를 따서 지어서 아주 훌륭한 어머니가 되라고 뭐 이렇게 지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하나 이야기하는 여담으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태임태사, 주공의 어머니 태임태사, 그 주공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인인데, 특히 공자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바로 주공이었어요. 주나라 때 주공을 공자가 제일 존경한 분이에요. 이상형의 사람으로 본 겁니다. 성인이 또 성인을 모신 거죠. 공자 선생님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네 번째 아들, 태임태사의 네 번째 아들인데, 그, 자기 형 무왕이, 은나라를 없애버리고, 주나라를 세우고, 큰 공을 세우고, 얼마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 성왕이 등극을 했는데, 어린 아들 성왕이 등극을 하니까 처음부터 그 자리를 엿보는 거야. 형제가 10명인데 심지어 형제들도 제거하고 지가 왕을 해먹으려고 막 엿보고 있었는데, 이 주공은 혼란한 주나라가 당시 있었으니까 아직 전국이 어지럽겠죠. 그래서 반대파를 다 숙청하고 변방에 괴롭히는 적들을 3년 동안 다 정벌 하고, 인기가 대단했죠. 이분은 아주 지략가고 인격자이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톡포악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톡포악발. 저는 이 이야기를 정치하는 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톡포악발은 토할 토, 먹을 포, 밥을 먹다가도 귀한 손님이요 인재가 찾아오면 뭘 밥을 토하고 만나러 가는 사람. 다 먹고 가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연락하고 다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토하고 그냥 바로 갑니다. 귀한 인물을 만나면 또 악발, 쥐악 틀발, 머리를 감아지자 이 말은 목욕을 하다가도 귀한 손님이 오면은 목욕을 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쥔 채 그 손님을 뵈러 갑니다. 이렇게 귀한 손님을 대하고 뽑아서 이분이 굉장한 치열을 이뤘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앉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딴 건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보면은 정치가 결말이 어떨까를 저는 저울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종대왕도 그리고 그 명군은 다 그렇게 했어요. 인재를 잘 뽑아가지고 적세적소에 놓고 또 하나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죠. 그래서 이 주홍이라는 분이 그렇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조카가 그 왕위를 물려받는 어린 조카가 어느 정도 커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정치를 할 수 있을 때 그 조카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그대로 계승시키려 하고 자기는 싹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그 조카를 위해서 모든 어려운 걸 다 자기가 정리해주고 자기는 싹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세조 같은 경우는 다 그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찰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제일 이상형 인간으로 존경했던 분이 바로 주공입니다. 그 주공의 어머니 태임태사를 뽑아서 신사임당을 지었다. 그래서 예담을 좀 했습니다. 자, 그만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친 학발 재명한대 신양 장안 독거정이라 해수 북촌 실망하니 백운 비하 모산층이라. 정말로 여자분들은 이 시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남녀 유별하고 남존 여비사상이 아주 만연한 유교 사회에서 여자들의 행동 반경이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또 친정 그 호랑이 산책들이 될 거면 친정에 몇백 미끼를 갔다 오는 게 보통인 게 아니겠죠. 대한을 넘으면서 친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겠습니까? 자친 학발 재미하니. 자친은 자기 어머니를 지칭할 때 자칭해야 돼.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지칭할 때. 자기 아버지는 엄친이죠. 엄한 어머니, 엄한 부모. 어머니는 자친, 아버지는 엄친. 어머니를 어머니 자친 학발. 학같이 머리가 쉰단 말이니까 학같은 머리니까 머리가 흐게 쉰 머리가 흐게 쉰 어머니를 임명. 임명은 강릉의 옛 지명입니다. 강릉의 옛 지명이 임명. 자, 학같이 머리가 흐게 쉰 어머니를 강릉 고향 땅에 두고서 말이죠. 신향 장안 독고정이라. 이건 잘못된 글자입니다. 원래는 이자예요. 장안. 장안은 중국의 역대 수도가 장안이에요. 중국의 역대 왕조의 수도가 장안. 그 여수는 서울을 뜻해요. 뭐 이 몸은 서울을 향하여 이 몸은 서울 장안 서울을 향하여 홀로 가는 친절.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대관령을 넘어서 다시 시집으로 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고향에 계신 부모님 이제 앞으로 배울지도 모르고
그럴 텐데 그 홀로 서울로 향하는 그 홀로 가는 길 정말 아깝습니다. 해수 북촌 7만 하니 머리를 돌려 해수 북촌 북촌은 북쪽에 있는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북쪽으로 신사임당 동 사는 동네가 북쪽에 있잖아. 머리를 돌려 북쪽에 있는 마을을 바라보니 이 말은 내 대관령 복을 누면서 고향 땅을 향해서 눈길이 계속 가는 거야. 부모님 계신 분다. 머리를 돌려 북촌을 바라 북촌을 때때로 시일만 때때로 시점 때때로 한번 바라보니 머리를 돌려 그 부모님 계시는 북촌 내 고향 마을을 때때로 한 번씩 훔쳐보네. 또 바라보네. 또 가고 싶은 거야. 발걸음이 안 떨어져. 백운 비하 모산청이라 흰 구름만 날 저문 점을 못 자. 풀을 찾자. 날 저문은 푸른 산을 날라 내리네. 흰 구름이 날 저문은 푸른 산을 흘려내리네. 날라서 밑으로 쫙 구름 안개 구름이 바람에 해서 산 위에서 아래쪽으로 쫙 날라서 흘러간단 말이죠. 흰 구름이 날 저문은 푸른 산 아래로 흘러내리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친 학벌 진영한데 신향 장안 독거정이라 해수 북촌 실망하니 백운 비하 모산청이라 그 머리가 허약해신 친정어머니를 고향 강릉 땅에 두고서 신향 장안 독거정이라 이 몸은 서울을 향해 홀로 가는 이 비통한 마음 해수 북촌 실망하니 머리를 돌려 때때로 고향 마을을 한 번씩 바라보니 머리를 돌려 북촌을 고향 살던 고향 마을을 때때로 한 번씩 훔쳐 바라보니 백운 비하 모산청이라 흰 구름만 날 저문은 푸른 산 아래로 날라내리고 오늘은 여류시에는 재문호 신사임당의 시를 한수 감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헌안선에 대해서 대한시를 한수 감상했습니다. 신사임당은 37세 때 돌아가셨죠. 그 아들이 율곡 이승님이지 않습니까? 율곡 이승님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율곡 이승님은 13세 때 진사시험에 장원을 급제하고 그 뒤에 9번 연달아 장원 급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도 장원공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9번 연달아 과거시험에 장원 급제해서 구도 장원공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태계 선생님과 더불어 유교의 아주 쌍벽이 그런 대학자고 이 선생님은 17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방황을 하다가 금강산에서 스님이 되려고도 했었고 이분이선 성례에 관련된 기발 이성론이 아주 유명하죠. 또 이 선생님은 기호학파를 명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호학파, 영남학파, 기호학파 있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자식을 둔 어머니죠.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